아이언맨 로다주가 그 되게 유명하죠. 아이언맨. 모르는 사람 네. 거의 없으시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 이름이잖아요. 아니죠. 아닙니까? 저도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저 아이언맨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는 동조자라는 드라마. 아, 동조자? 네. 미국 드라마. 네. 그래서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이 15일날 네. 네. 현지 시간 네. 15일이니까 오늘 16일이니까 네. 아마 맞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동조자에 출연한다고 독점 보도를 했다는 거죠. 아 그래 네. 재밌겠다. 나중에 보죠. 예. 네. 이 드라마 동조자는요 베트남 출신 비에타인 응우엔이라는 작가가 2016년 출간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원작은 그 베트남 전쟁 직후에 미국에서 베트남 장교 출신 이민자이자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으로 활동한 이중 간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 이중 간첩? 예. 네, 네.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배우, 그러니까 각본도 쓰고 영화 배우도 하고 있는 돈 맥컬러가 드라마의 동조자의 연출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프로듀서로 작품 제작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있어요. 수잔. 근데 한글 누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TV가 흑역사를 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아 을사오적 뭐 박재순의 뭐 손자입니까? 손자예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손자면 뭐 어쩌라고요? 을사오적의 손자면은 저희 방송에서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매국노니까 박찬욱도 매국노에 그런 피가 있으니까 매국노로 뭐 대접하라 뭐 그겁니까? 박재순 후손인데 어쩌라고요? 그게 왜요? 아 그리고 박찬욱이 뭐 박재순 후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거. 저는 박찬욱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박찬욱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박재순 후손인데 증손사인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거 가지고 박찬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나? 문제를 일으켰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 상관이지? 그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박찬욱을 우리가 뭐 아주 무슨 매국노 토착 외국처럼 여겨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박찬욱이 특별히 무슨 다른 걸 했나?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 있잖아. 부정한 재산이잖아요, 그거. 봤을 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서 살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는 건가? 반성하지 않은 후손. 아, 박찬욱이 그런 할아버지의 그런 매국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박찬욱이 어떤 말 했는지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박찬욱 드라마에 로다주가 출연한다는 얘기가 그거 하는 거니까 너무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왜 박찬욱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흑역사라면 어쩔 수 없죠. 예. 오구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이 그래도 HBO랑 그리고 A24 박찬욱은 해외에서 명성이 있어요. 네, 올드보이 네. 때문에 엄청나지. 24나 외국 배우들이 네. 올드보이 평가를 엄청나게 높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송경수도 얘기했잖아. 네, 공동 제작하고 네. 있는데 그 제작사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캐스팅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함께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되게 큰 뉴스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섭외한 거 네, 제가 네. 돈이 엄청 들 텐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 모 필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같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모 필름 HBO 네. A24. 네. 모 필름에서는 제가 보니까 A24. 예. 그 박찬욱 감독이 했었던 작품들 아가씨. 네. 그리고 아가씨 그리고 또 뭐였지? 박찬욱 거? 아가씨.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도 모 필름에서 만들었고. 네. 박지. 복수는 나의 것. 네. 박지도 만들었어요. 박지도? 그, 네, 예. 박지도 만들었고. 그리고 모 필름에서 그 미스 홍당무? 미스 홍당무, 예. 그리고 봉준호 감독 작품도 했어요. 봉준호 감독 작품, 설국열차. 네. 그러니까 많이, 9개 작품을 했더라고요. 꽤 유명한 거 많이 했네. 네, 근데 예. 그 모 필름이 같이 함께 공동 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다? 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박찬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박찬호 영화가 나랑 안 맞아. 아 그래요? 네. 네. 올드보이도? 올드보이는 괜찮았어. 아 근데 박찬욱이 갖고 있는 그 영화 그 스타일이 나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아가씨도? 그럼 별로 그냥 안 좋아해. 아 그렇구나. 하여간 그 다음 이슈. 아 윤여정의 언니? 네 아니요. 언니 동생? 동생입니다. 아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에요. 두 분 중에 누구일까요? 둘 다 윤여정 씨. 아닙니다. 한 명만? 오른쪽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누굽니까 두 분은? 왼쪽은? 왼쪽은 이제 두 여성인데요. 최정화 씨. 최정화 씨. 네, 예. 네. 네, 이제 유명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그 최초의 여성 임원이에요. 여성 임원? 네. 아, 대기업 그러니까 임원. 대기업의 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윤여순 씨는 LG CEO였어요. LG CEO. 네, 윤여순 씨가 여기 왼 네, 네. 오른쪽. 그러니까 LG 아트 센터 대표. 아, LG 아트 센터 대표.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오랜 같이 친우, 친구죠. 그 최정화 씨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이사장이에요. 두 분이? 예. 네, 저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이사장인데 이분들이 랑데뷰에 출연을 하신다는 그 뉴스가 있어서 랑데뷰가 뭐예요? 예. 네, 저도 그 최정화의 랑데뷰래요. 뭐 TV예요? 어. 아 뭐야 본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갖고 와.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본인이 뭔지도 모르고 갖고 그냥 어디 가서 랑데뷰에 출연하십니다 그래. 랑데뷰 뭔데요? 몰라 본인이 뭔지. 아, 출연했어. 라디오인지 텔레비인지 유튜브인지 모르고 가면 어떻게 랑데뷰 한번 들어서 봐야지 그러면 뭔지. 아 너무 심했다 진짜. 아 너무 성의 없는 방송 진짜. 아무리 시청자가 알아서 하라는 방송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 윤여순 씨, 그러니까 윤여순 씨가 윤여정의 동생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윤여순 씨가 TVN에서는 유퀴즈에 나왔어요. 유퀴즈 뭔데?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 되게 유명해. 여러 TV를 모르니까 잘. 여러 예. 사람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성공담을 들어요. 예, 예. 그 유퀴즈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나와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는데 랑데뷰는 잘 몰라. 랑데뷰 아, 보면 알지 인터넷에. 인터넷에 랑데뷰 쳐보면 되지. 최정화? 최정화의 랑데뷰. 최정화의 랑데뷰. 아 너무 심하네 랑데뷰. 진짜. 랑데뷰가 아니고? 랑데뷰. 랑데뷰. 네. 여기 있네. 최정화의 랑데뷰. 유튜브 방송인가? 유튜브 채널이네요. 저기 있네. 최정화의 랑데뷰 유튜브 채널 오픈. 아 유튜브에서 하는 거구나. 아 이거 뭐야? 그러면 유튜브에 쳐봐야 되네. 최정화의 랑데뷰. 랑데뷰. 랑데뷰 아니야? 여기네 이건가? 아니요 이건 영화 랑데뷰. 랑데 아 잠깐 발 랑데뷰? 아니 부. 부예요? 네 최정화의 랑데뷰라고 쳐야 나올 것 같아. 그래요? 잠깐요. 여러분 찾고 말겠습니다. 기분 나빠. 최정화? 최정화의 랑데뷰. 최정화의 랑데뷰. 랑데뷰? 부. 랑데뷰가 뭐야? 아 여기 있습니다. 최정화의 랑데뷰. 유튜브네 유튜브. 유튜브네요. 유튜브네요 유튜브. 아 여기, 유튜브네요. 아 요번에 나왔네 이렇게 요번에. 네네. 요번에 한번 볼까 잠깐? 잠깐 보겠습니다. 뭔지. 야 정말 성의 없다.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어? 나는 원래 이 뉴스로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뉴스로 준비했어. 제가 외계인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네. 여기가 유재석 동네? 전혀 상상을 못했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겠어요. 안 보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 몇 시절 랑데뷰. 근데 몇 년 만에 어떻게 다 임원이 됐는지 본인 생각하는 어떤 그때 이 사람 최정화야? 네. 아, 이 사람이 이 사람 유튜버네. 그래서 이렇게 자막 나오고 부장으로 들어갔어요. 뭐, 제가 그러네. 나이가 있어요. 구독자 2,00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예. 하여간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튜브 별거 아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네, 그렇지? 물어볼 필요 없는데 이까진 거 제 실수입니다. 예. 괜히 쓸데없는 거예요. 어구사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랑데뷰 나왔고, 예. 네, 랑데뷰에서 이제 여성 임원을 예. 지내게 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아, 이 사람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거래, 지금.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오. 그래서 보니까 윤여정 동생인 거지. 오. 윤여정의 동생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여기서. 네. 그 뭐냐면은 피해 의식만 갖고 있다면 백발백중 여자의 손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하러 갔을 때도 아, 내가 남성, 내가 여자라서 지금 참을 당하고 있어. 어, 이러면 피해지? 안 되니까 그런 거 갖지 말고 내가 이기고 싶다면 그냥 이 사회의 주류인 남자를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강하게 울부짖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걸로 끝이래. 10보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1보를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은 남성이 역차별 당한다고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단견. 지금 여가부 폐쇄하는 사람들 다 계속 하는 거지. 그건 단견이라는 거야.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여성은 수천 년을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어. 그걸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성과 어떻게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남성이 지금 나 차별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남성 스스로가 그 여성의 역사를 만약에 본다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지금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차별을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차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성에겐 특별한 DNA가 있다. 특별한 게 어딨어,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특별한 게 어딨어요. 유대인이 특별하다, 한국인이 특별하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똑같아, 사람은 그냥. 근데 어쨌든 이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LG 임원으로서 들어가서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남녀 임금 격차가 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이고 여성에 대한 대접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큰 손해다.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객관적인 지표, 네. 지표로서의 팩트니까 네. 그래서 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윤여정의 동생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뭘 의미가 있어? 윤여정 동생이 어쩌라고? 네, 네. 신기했어요. 그래서 LG. 근데 우리가 윤여정 씨 동생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네. 이게 이제 2021년 뉴스에 난 거예요. 중국 네. 일보에. 네, 윤여정 씨가 상 받고 좀 뜬 다음에 나온 거네. 네, 네. 그때 LG 첫 여성 임원 윤여순이 언니 윤여정이 큰일 했네 하면서 큰 축하했다.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멘트로 해서 유퀴즈에서.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았겠지. 두 사람의 이거. 동생은 동생도 유명한데 뭘? 네, 동생 난 전혀 몰랐네. 유명해. 전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유정 동생이 이게 뭐 LG 임원이었다고 알았습니까? 누가 이거 근데 누가 이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 LG 임원인 것도 대단하다고 뭘? 그렇잖아. 대중한테 네, 일반 맞아요. 국민들한테 LG 임원이 뭐가 대단해? 임원인가 보다 하는 거지. 네. 연예인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뭐 성공한 여성?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 아니 근데 무슨 회사 그냥. 임원인 급 대단한 거라고 LG 모르겠어. 문화 센터, 문화 아트 센터의 그 어떻게 보면 CEO였는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그 회사의 CEO 하면 유명하잖아. 그런 몰라. 유명세가 있는 지금, 거지. 지금 근데 난 여기서 웃긴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겨우 LG의 여성 임원이었어요. 이거 갖고 지금 우리가 어우 이러지 않아. 지금 무슨 근데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는데 무슨. 미국도 여자 대통령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나왔는데 물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 여성 당대표 다 나왔어 우린. 봐봐. 근데 보통 보면은 여성 CEO들도 그렇고 누구 부인이거나 아니면은 딸이거나 그럴 때 CEO가 많이 되거든. 근데 이분은 올라간 거잖아. 어쩌라고. 딱 방법을 밟고 그리고 41살부터 시작하셨거든. 되게 나이가 많았단 말이야. 네 알았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4년 만에 임원 자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CEO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성의 이야기는 들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요. 뭐 오후자님이 준비한 거니까. 그게 이제 윤여정. 존중합니다. 윤여정 씨의 저는 잘 동생이었다. 와닿지 않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윤여정 동생이었다? 네 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요. 예, 네, 그리고 유퀴즈에 그 출연하신 거지. 아, 유재석 프로에? 예, 네, 유재석 네. 프로에 출연을 해 가지고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했냐 이제 유퀴즈에서 네. 물어본 거지. 네.
그때 얘기한 게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아, 어머니 제가 예. 다 어머니한테 예. 배웠는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냐면 30대에 3명의 딸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 그런 어머니 많아요. 우리 장모님.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야. 아, 그랬구나. 우리 장모님이 30대에 혼자가 되시고 딸 둘과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아, 그래서 장모님 때문에 가져왔구나, 괜히. 장모님 자랑하려고. 예.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우리 장모님. 30대가 혼자 되셔가지고, 이렇게, 아, 대단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치? 30대 애들인데. 결혼도 안 하시고. 저희가 지금, 그, 생각해보니까, 나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한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보니까, 30대면 애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그걸 알아. 자녀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윤여정 씨도 그렇고, 윤여순 씨도 그렇고,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머니가 30대 때, 어구자님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엄마 39이요. 아이, 얍삽하게. 39을 30대로 가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30대잖아. 30대긴 하지만은, 30대인데 39이야. 아이, 너무 좀 그렇다, 이거는. 40대에 가깝네, 이거는 거의. 네, 39에. 난 30대로 가니까 정말 30대 그냥, 근데 39? 아, 30대긴 30대지. 30대 후반. 이게 후반. 39인데요. 아니면 39이라고 해, 그냥. 딸이 30대 하지 말고. 딸이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 딸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호미님도 30대에 어머님도 혼자 다섯 명 키우셨다고. 아, 진짜요? 박수. 와.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한테는 상교육이 돼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나한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엄마가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38세였다고 이호미님.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냐. 윤여정도? 윤여정도 물었는데. 어머니라고 했어? 아니, 자기 아들들. 아, 어머니, 윤여정은 아들들? 혹시 동생 결혼 안 했어요? 동생이 딸 있어요. 딸 있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나를 견디게 해준 가족. 사람은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어머니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윤여순 씨 이야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족은 거죠. 엄청나게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이지. 가족 내 부모님이건 내 위로 부모님이건 내 아래로 자식들이건 남편이건 부녀이건 가족은 분명히 엄청난 진짜 삶의 이런 안정과 힘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되게 가슴 아픈 기사인 거야.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보면 감동받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 우리 다 보통 어머니들 보통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어머니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건 되게 절망스러운 거야. 그럼 어머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했지만 종료 보호아동 관련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그러면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건 결국 사회가 사실은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정 대표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하면 안 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뭔데요? 네. 좀 그런가? 아버지가 정신준호 얘기야. 정신준호 예. 정신준호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네 전쟁고아 네. 전쟁고아로서 성이 원래 신씨였는데 정씨 집안에 이방이 된 네. 맞죠? 입양?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전 그래서 아버지의 출생을 모르고 있다가 네. 나중에 우리 어국사님을 통해갖고 준호야, 아버지가 정신고아래. 이거 전쟁고아셨어?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고아였어? 저는 대학교 때 알았습니다. 우리 어국사님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아버지가 예, 덕적도의 부모님이잖아요. 덕적, 부모님에 예. 의해서 키워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님 그 부모님들 이름 정씨지만 아버님 진짜 이름 신씨니까 신씨로 고쳐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루루님 23세로 늘리는 게 아니고 그겁니다. 18세 때 종료가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23세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3세까지 이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18세까지만 있는 거고 5년간 본인들이 원하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요, 정신. 그래서 신씨로 바꿔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왜요? 그랬더니 나를 키워준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야. 나도 들었어. 나도 아버지한테 그랬어. 내가 물었어. 나 말해서 아버지, 아빠 신씨로 바꿀까? 나 신주로 할게. 하니까 아빠가 바꾸지 말래.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를 키워준 부모에 대한 그게 되게 세시더라고.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전혀 이게 없는데 아버님은 그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나를 키워주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근데 내가 이걸 왜 싫어해? 아버지. 아유, 괜찮아. 얘기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었어. 왜 싫어해? 다 얘기했는데 우리 다 알아. 우리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트루먼 쇼. 우리 부모님들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야. 다 얘기해 우리는. 일단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아니, 되게 감동적이었어 그게. 왜냐면 아버지가 분명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한테도 그런 감사를 느끼시겠지만 나를 키워준 분에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신 게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가정이 중요하고 이거는 부정 못해 사실. 네,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생물학적 가정이 얼마나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족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대안가족 꼭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3인리가 가족인 것처럼 같은 생각 또 같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조그만 가족이 되면은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인리 가족으로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굿즈를 구입해 주세요. 굿즈. 너무 좀 잔인한 말인데 50명의 가족을 구합니다. 50명의 가족. 너무한가? 너무 심했어요? 이거 굿즈 어딨어? 굿즈 한번 보여드려야지. 굿즈. 여러분 굿즈 보여드렸습니다. 굿즈 하시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굿즈. 대표님 이거 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이 나갔습니다. 뭐가 나가요? 많이 굿즈가 많이 나갔죠. 굿즈. 엄청난 혜택이 있는. 여러분 굿즈 가족이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많은데 자 우리 사람 ING 월세 프로젝트 여러분들 굿즈 가족. 여러분 지금 집에 받으신 분 계시나 아직? 없어요. 예. 어저께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고급 케이스 엄청 고급 케이스에 이렇게. 이렇게 엄청 고급 케이스는 못했어요. 고급이라고 해 그냥. 고급이라고 해. 고급 케이스에 케이스. 이렇게 굿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깔았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빨간 6단 깔았습니다. 마패, 사패. 이게 여러분 이렇게 지압. 끄면 안 되나? 이거 지압도 되고요. 끊으셔도 됩니다. 요 빼쭉한 이렇게 지압. 이게 몸에 안 좋을 때는 이게 지압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걸로 머리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사패. 진짜 예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있으면요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혜택. 미래에 대한 투자. 사람 ING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월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가져오시면 저희 사람 ING에서 무료로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없어도 무료거든. 없어도 무료. 존버님 컴백. 존버님 다시 존버로 컴백했습니다. 뭐야 좋은 게 아닌데. 왜? 그러면 느낌이 직장에 또 멈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존버님은 직장이 멈추는 순간 존버가 되시는 거야. 존버님 그럼 좋은 게 아닌데요? 죄송해요.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원래 요새 계속 나가셨거든. 나가셔서 그 강습 하셨는데 강습이 멈춰버린 거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존버로 돌아오신 거야. 이건 만세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만세할 게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네. 슬퍼. 다시 존버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존버님, 존버 컴백은 우리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어떡해요. 우리 에디우님. 에디우님, 사따차 오랜만에 설명해 볼까요? 어저께도 해주셨는데. 사! 40대든 30대든 여자 혼자 애 키우기 힘든 건 매한 가지. 따! 따가운 주변의 시선과 생활고. 차!
차오르는 설움 속에서도 꿋꿋이 키워낸 그들은 훌륭한 대한민국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 근데, 제가 어머니라는 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그냥 살면서 느끼는 건데 누군가 나랑 대신 싸워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굿즈가 있으면 사람 ING가 대신 싸워드립니다. 굿즈! 빨리 신청하세요. 네. 네. 너무 그런 게 집주인하고도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건물주랑 싸우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싸울 때가 있는데 네. 저 혼자도 뭐 싸울 수 있어요. 제가 힘이 뭐 남아 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크게 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옆에 나랑 같은 사람이 가서 싸워주면 되게 힘도 되고 그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훌륭한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 훌륭한 대한민국 어머니. 아 우리 어우사님 또 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커서. 네, 하여튼 다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또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러면 근데 오늘 재혼을 안 하고 대단한 건 재혼을 또 재혼을 안 하시지? 남자친구는 있었어요. 아 남친만 있었습니까? 남자친구 있었어요. 젊었을 때 없었어요. 젊었을 때 우리 때는. 다 키우고 젊었을 때 없었잖아. 네, 네. 30대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없었어요. 네. 어머님이 뭐 외모가 아주 훌륭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네. 아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탁 때리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슈. 조상들의 피서법, 탁족. 몸만 시킨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탁족이. 이게 발? 이게 뭐냐면 이경윤의 고사 탁족도래요. 아, 고사 탁족도. 고사 네. 탁족도. 네. 근데 저기 보면은 선비가 네. 물을 담그고 있죠. 여름인 거예요. 물에 발을 담그고 있죠. 네. 그렇죠. 바위 앉아서. 아주 편안해 보이네. 물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옷을 풀어헤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니까. 어른 맞아요? 네. 배가 올챙이 배? 올챙이 배시죠. 올챙이 배 나왔네. 올챙이 배시죠. 네.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옆에 애들 애가 아닌데 얼굴이? 네. 저기 애 얼굴이 아니잖아. 동자죠. 네. 동자. 술병에는 아니, 술이 있대요. 몸만 작지 얼굴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네. 동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술병에 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하다가 이제 술도 마시고 막 하면서 더위를 좀 식히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왠지 한가한 오후 같은. 그런데 그냥 탁족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 사회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즐기는 피서였대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면 꼭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중국인가? 아 몰라 나 그거 그냥 한 소리예요. 내가 뭐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고사 탁족도니까. 아 우리나라 거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게 그 중국 초나라 시인인 구런이 쓴 어부사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담론에 그 시 하실 때 그 신영복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네. 그게 뭐냐면은 어부는 그러니까 구런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부와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어부가 구런한테 창낭의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을 것이요. 창낭의 물이 흐르면 발을 씻을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그냥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각근을 씻는 거고 벼슬길에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마음껏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다. 그건 정치가 어지러워서 부정부패가 심해.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그 부정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발을 담근다는 물에 발을 담근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지. 이 사람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씻어야 되는데 지금 물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정부패가 심한 상태라는 거. 아, 이 그림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읽는 거지, 이 그림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하는 발을 씻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지만 이걸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시대를 보여주는 거다?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거지. 가끔은 씻고 있지 않고 발을 씻고 있으니까. 발을 아니, 지금 가시 없잖아.
여기서는 하여튼 여기서는 그거를 놓고 하시는 거래. 아 그런 거라고? 아 그러니까 그림의 마지막 내용은 또 그림의 설명을 좀 해줬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사따차 아주 다양하게 우리 아구자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우리 사따차의 기본적인 모토는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에게 흥미거리를 주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여러분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도입부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십시오. 그 핏빨아먹은 새끼, 캐나 새끼, 그 새끼는 왜 잡혔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45cm 요 네. 기둥에 들어간 여자는 옷 벗고 왜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리고 고사탁족도에 왜 그 머리 가끈이 아니라 저렇게 있는지 가드 안 쓸 때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트립티 공정무역 커피. 아 커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커피 그리고 설탕 착한 소비 좋은 상품 하려면 공정무역 트립티 검색하셔가지고 구매 부탁드립니다.